안녕하세요, 김민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중입니다. 아,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 모델하우스 앞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총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84A타입부터 84C타입, 102타입.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84A타입 앞에 나와 있습니다. 84A타입은 무려 방이 3개, 욕실이 2개, 여기다가 팬트리, 그다음에 일반 수납장, 다양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약간 눈에 띄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거실, 주방에 있습니다. 주방 다이닝룸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통창이 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84A타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84A타입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첫 인상이 일단 넓다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 생각보다 들어요. 굉장히 넓고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다 있는 데 넓다는 게 중요하고 실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마지막에 딱 신발 신고 아웃핏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공간, 소화기 들어있는 공간, 우산 들어있는 공간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깊고 넓게 안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산까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래쪽 공간이 띄워져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주 신는 신발, 손님이 왔을 때 신발 정리 그렇죠. 이런 거 아주 좋고 자, 이거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수납 넓고 신발만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네. 이 세 번째 신발장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밑에 퀵선반입니다, 퀵선반 아, 서랍장도 있고 퀵선반 이게 이제 비 올 때나 눈 올 때 젖어있는 신발들을 바로 넣으면은 조금 찝찝하고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아, 이런 거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한데요? 이야, 너무 좋다. 아니 11자 형태로 딱 돼서 깔끔하고 골프백도 좋고 유모차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공간감이 와 그리고 너무 좋네요. 뭐 여행 갔다가 캐리어 같은 거 나중에 되게 애매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도 여기다 다 넣으셔도 되고 계절 가전, 계절 지난 거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잘 안 쓰는 생활 가전 그렇죠. 그때 꺼내 쓰기에는 지금 제가 느낀 게 바닥이 약간 포슬레인 타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부끄럼 좀 덜한 것 같아요. 훨씬 덜하고 네.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해서 곰팡이 잘 안 쓰고 내구성 좋은 스톤이라서 뭐 요즘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뭐 떨어뜨리고 밟고 이래도 좀 깨지지 않아요. 맞아요. 엄청 튼튼하고 중문이 있는데 슬라이딩으로 돼 있어서 일단 댐핑 기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냉난방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좋고 중문은 제가 볼 때 거의 웬만하면 있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없는 게 있네요. 이거 쓰실 때 너무너무 편하실게요. 네. 일단 일괄 소등은 아마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건데 그뿐만 아니라 딱 나가는데 가스를 안 끄고 나온 거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차단 딱 눌러버리시면 가스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네. 또 주차 공간 확인도 되고 신발 신으면서 엘리베이터 눌러놓으면은 그때 나가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 중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복도가 엄청 길고 넓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딱 벽 쪽에 보시면 원래 기본은 벽지가 붙어있을 텐데 지금은 디자이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첫인상이 되게 좋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하나 딱 걸어놓으면 완전 갤러리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또 히든도어라고 해서 아예 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여기 방 있는지 모르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벽부형 1을 선택하시면 이런 느낌으로도 저는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복도 끝을 지나서 드디어 거실에 왔는데 와 엄청 넓어요. 네, 거실 공간이 일단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고요. 특히나 이 전체적인 공간이 전부 다 확장형이어서 맞아요. 확실히 딱 들어왔을 때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있네요. 양 벽면에도 밝은 라이트 베이지니까 가구들이 어떤 게 들어와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맞아요.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디자이너로 일단 일체형 있게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픽처레일이라고 해서 뭐 그림을 다시거나 사진을 다실 때 이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창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환기에도 좋고 그리고 밤 되면 또 밤의 뷰도 좋고 해서 양쪽에서 맞바람이 되는 형식이라 맞아요. 아주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글래스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망권도 확보하고 안전도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실의 천장을 보면 우물 천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서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우물현 천장에 가장 어울리는 조명을 조명 스타일업으로 와서 다 맞춰놓은 거라서 확실히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일반 강화마루가 아니라 선택형으로 타일을 깔아주셨는데 맞아요. 유럽산 타일이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맞습니다. 쭉 올라오시면 아까 히든도어에서 보셨던 똑같은 디자인원 딱 일체감 있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조금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서 모든 집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거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계실 때도 집안에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제하실 수 있어요. 주방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요. 넓기도 넓지만 네.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조망형 다이닝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망을 보면서 다이닝을 즐기실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장이 된 상태여서 아일랜드 식탁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오고 상판 부분이 엄청 넓은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옵션으로 선택하셨을 때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음식이 떨어지거나 김치국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냥 닦으면 쉽게 닦이는 맞아요. 베이지 않은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다 수납 공간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수납 공간이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칸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옆으로 가면 서랍장. 보통은 2단 서랍장이거든요. 불편한데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 파티션이 다 나눠져 있고 낮은 접시. 맞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냄비. 높은 냄비. 안으로 싹 다 넣어서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상부장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설거지 할 때 지루하니까 드라마도 보실 수 있고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는 돌아가요. TV가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거지 하면서 어머 이러면서 계속 지겹지 않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드 스톤 상으로 하실 수 있고 식기세척기 공간 이건 옵션이고요. 네. 엄청 넓은 수전 싱크볼이 있어요. 맞아요. 수전도 고급스럽고 싱크볼이 일단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넓으면 편하거든요. 후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기 쿡탑은 이건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깔끔하게 연동될 수가 있고 전기 오븐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 옵션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냉장고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하나, 일반 냉장고 하나. 이거는 삼성 냉장고를 고르시건 LG 냉장고를 고르시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냉장고가 들어가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옆에 수납 특가 키큰장이라고 해서 식료품을 넣거나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이 엄청 긴 장이 하나 들어가요. 이것도 서랍식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래쪽에는 서랍식까지. 키큰장 있으면 완전 수납은 또 정리가 쫙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 생각보다 넓어요. 이 안쪽에 세탁기 놓고 건조기를 나란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창문이 있어서 사실 환기에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큰 창문이 또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안방을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맞아요. 발코니 확장형이어서 서비스 면적이 실면적이 되면서 엄청 넓어진 안방을 보실 수 있고 네. 지금 통창 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보통 안방의 그 창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조망권도 확보가 되고 환기시킬 때도 최고죠. 집에 갖다 놓고 싶네요. 맞아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또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따졌을 때는 안방과 주방, 거실 세 군데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예 전실로 설치하셨을 때는 나머지 두 가지 방에도 전부 설치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수납 공간이 나는 많이 필요해 하시면 이 공간에 수납 공간을 또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더 늘리실 수 있는 게 안방의 가장 큰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안방의 화장대입니다. 네. 역시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공간. 위에 지금 보시면 전체가 수납을 하신 다음에 거울로 쓰실 수 있고 여기를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수납 공간.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있고 옆에 또 있고 이 안에 다 넣고는 바깥에는 깔끔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숨어 있는데 바로 확장을 하시면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여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짜잔.
안에 시스템 가구가 다 돼 있어서 부부가 같이 쓰셔도 될 만한 공간이죠. 일단 정리가 잘 되면 옷의 보관도 너무 용이하니까. 그리고 서랍 정도 아래 있기 때문에 옷뿐만 아니라 이제 소품들 이런 거 보관하시기에도 아주 용이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 욕실로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상판부터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쪽 이쪽에 보시면 청소하실 때 쓸 수 있는 수전도 따로. 아, 샤워기 가지고 막 청소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세면대가 위로 떠 있어서 아래 공간이 청소가 너무너무 용이하게 구조가 잘 돼 있고요. 당연히 변기가 있고 여기에 또 스피커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게 스피커폰도 다 달려 있고요. 이쪽 옆에는 슬라이딩형 욕실 수납장이라고 해서 옆쪽으로 열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맞아. 따로 배치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서 공간감이 훨씬 더 기역자로 넓어 보이고 안쪽 부분에는 샤워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까지 작지만 알차고 넓어 보이는 공간으로 잘 만들었어요. 자, 이곳은 침실 1입니다. 네, 청소년기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제일 좋은 방이 될 것 같고요. 뭐 공간 자체도 넓지만 만약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붙박이장도 추가적으로 옵션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공간을 옮겨서 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는 또 역시 드레스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쪽 드레스룸에는 뭐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복 많이 넣어놓고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쪽으로 다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이어서 침실 1에서는 이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스템 에어컨까지 전부 다 추가적으로 옵션 선택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바로 침실 2입니다. 남편을 위한 서재방으로도 사실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맞아요. 방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수납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붙박이장이 따로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붙박이장도 그냥 단순히 수납 공간만 따로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 거울도 있고 서랍도 다 따로 있어요. 안에 뭐 옷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소품들 다 수납하실 수 있죠. 맞아요. 확실히 이런 공간은 활용도가 높아서 원하시는 공간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팬트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집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 접근성도 되게 좋습니다. 네. 안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넓게 작아졌다. 아예 시스템 가구가 딱 짜여져 있어서 뭐 식료품 오래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캐리어, 계절 가전, 청소기 그렇죠. 네. 지금 보여드린 이 공간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알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벌써 드실 것 같아요. 네. 공용 욕실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넉넉한 공간이에요. 맞아요. 위쪽에 슬라이딩형 욕실 수납장 들어가 있어서 수납하실 거 로션, 수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꼭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저희 다 열어봐야죠. 그리고 젠다이가 돼 있어서 위에 사실은 뭐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놓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만 놓으면 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저는 꼭 이 부분 보는데 이것도 좋고 이게 욕조가 빠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시공된 아파트 욕조가 빠진 경우가 많은데 욕조가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아이들 목욕시킬 때도 좋을 것 같고 네. 배스밤 사서 배스밤 넣어놓고 하루 피로 풀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구조가 아주 주부들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84A타입을 다 쭉 둘러보고 나왔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세종 씨 어땠어요? 저도 직접 보니까 결혼 앞두고 있거든요. 실제 신혼부부가 살기에 되게 좋은 집인 것 같고 특히나 거실과 주방 이어지는 그 주방 다이닝룸에 통창이 딱 나 있으니까 확실히 와인 한잔하면서 바깥에 딱 보면 신혼집 와 있는 기분 들 것 같습니다. 신혼 아니어도 중년도 새로운 느낌을 받지 않을까. 제2의 신혼. 네. 직접 오셔서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더 큰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